지금 허팝이 책을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 주문했는데요. 네, 지금 왔어요. 지금 오후 4시거든요. 진짜 빨리 왔어요. 허팝이 진짜 대학교 때 책을 진짜 많이 사서 읽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책을 다 없앴어요. 다 이제 남 주고 또 중고로 팔기도 하고 하면서 책을 다 없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이패드나 아니면 이제 그런 태블릿을 통해서 전자책을 사서 읽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태블릿으로 책을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큰 마음 먹고 책을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허팝이 어떤 책들을 샀는지 한번 소개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영어 책을 샀어요. 영어 책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영어 회화 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IELTS는 이제 토플, 토익 같이 영어 시험인데요. 해외 영어 시험인데 허팝이 옛날에 IELTS 공부를 했었어요. 네, 하다가 이제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지금은. 근데 옛날에 하던 게 좀 기억이 나서 네, 다시 좀 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샀어요, 다시. 네, 그래서 앞으로 허팝이 좀 공부를 해서 내년쯤에 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험을 쳐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잘 나올 때까지 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엄청 많이 썼어요. 이것도 IELTS 책이에요. 네, 영어 책. 그리고 이것도 영어 회화 책이고요. 그리고 해커스 토익. 이거 옛날에 허팝이 풀었었는데 좀 토익 점수를 다시 한번 따고 싶어가지고요. 토익을 거의 한 만점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네, 책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일본어 책이에요. 일본어 허팝이 네. 나중에 허팝 택배 할 때 아마도 일본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허팝이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네, 일본 가본 적도 없고요. 하지메마시테 와타시와 허팝 데스 도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딱 이까지 이것만 할 줄 알아요. 이것만. 고등학교 때 일본어 맞죠? 1년 배웠는데 네,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허수로 배웠어요. 허수로. 그리고 또 이거는 토익책. 이거 옛날에 허팝이 다 풀었던 건데 다시 한번 더 풀려고 샀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그냥 문제만 풀려고요. 한번 다시 또 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지? 호주 즐기기. 허팝이 이번에 허팝 택배 할 때 호주도 갈 거거든요. 그래서 허팝이 호주를 갔었는데 네, 그때 가서 호주에 대한 모든 걸 다 즐기고 놀고 그렇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직도 많아요. 호주 땅이 우리나라 맞죠? 몇십 배인데 맞죠? 허팝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호주 책도 한 개 샀고요. 그리고 또 영어 회화 책 한 개 샀고 그리고 이번에 드림이버 책. 그리고 또 이것도 드림이버.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거 관련된 책인데요. 허팝이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려고 네, 공부하려고 샀고 이거는 워드프레스. 이것도 컴퓨터 홈페이지 만드는 책이고 프리미어 워드프레스. 이것도 홈페이지 만드는 책. 이거는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책. 그리고 뉴질랜드 책이에요. 허팝이 이번에 허팝 택배하면 뉴질랜드도 갈 거거든요. 네, 뉴질랜드 허팝 친구도 있고 해서 네, 허팝이 뉴질랜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몰라요. 그래서 네, 이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허팝이 재밌겠다 싶은 책을 3개 샀어요. 허팝은 약간 SF 과학이 들어간 그런 책을 좋아해요. 앞으로 미래 세상이라든지 약간 인공지능 그런 거 관련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3개를 샀습니다. 좀 그거와 관련된 과학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좀 뭐 샀냐면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이 책이 아침에 네,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지 이런 책인가 봐요. 네, 자기 개발 도서인데
좀 뭔가 허팝이 맨날 요즘 늦잠 자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한 그런 뭔가의 그런 열정을 다시 얻기 위해서 네, 이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도쿄 책이에요. 도쿄 여행 책인데 도쿄랑 오사카. 네, 허팝이 이번에 네, 일본에 허팝 택배 갈 거기 때문에 네, 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여행 가서 사용할 수 있는 회화책이에요. 네, 허팝이 일본어를 처음부터 배우고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다다음 달쯤에 일본에 허팝 택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행 다니면서 바로바로 쓸수 있는 그런 네, 일본어가 네, 적혀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단어책이에요. 단어책. 네, 단어책. 토익 단어책인데 허팝이 옛날에 공부했었어요. 근데 네,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어서 네, 샀어요. 네, 뭐 복습하는 겸 네, 샀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허팝이 책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네, 허팝이 이 책을 과연 다볼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원래는 사실 네, 그 이제 인터넷 도서 사이트에서 장바구니에는 책을 한 이만큼 담았어요. 이만큼 담았다가 다 삭제하고 이만큼만 산 거예요. 네, 다 사봤자 다 보지도 못할 거 맞죠? 딱 보고 문제 풀 만큼의 책만 사자 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그럼 앞으로 허팝이 책도 좀 읽고 영어나 아니면 일본어 공부도 좀 하면서 네, 나중에 시험도 한번 쳐볼게요. 시험 쳐서 점수가 잘 나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